아이고, 사탕이었구나. 남편 중에서.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? 복학? 검정고시? 몰라. 검정고시 봐서 붙을 자신도 없고. 아, 그렇다고 복학하자니 나 받아줄 학교도 없을 것 같고. 너 우리 학교 올래? 오빠네 학교? 응. 우리 학교 성적 안 좋아도 웬만하면 다 받아주던데? 태민 오빠와는 가출했을 때 우연히 만나 알게 됐는데 말과 행동은 좀 거칠어도 제게 선을 넘은 적은 없기에 종종 만나는 사이였어요. 가출 태민에 18이 고1이면서 오랜만에 학교 나오니까 어떠냐? 살짝 떨렸어. 떨리긴 뭐. 그냥 다니면 되는 거지. 야, 그래. 내가 너 오랜만에 학교 나온 기념으로 먹고 싶은 거 쏠게. 말해. 그냥 아무거나? 아무거나? 오케이, 알겠어. 그렇게 전 태민 오빠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. 야, 저 언니가 1년 꿇어서 1학년으로 들어온 그 언니 맞지? 어. 너 혼혈 같지 않아? 완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러고 보니까 살짝 동남아별 있는 것 같지 않아? 야, 들려. 괜찮아.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혼혈과 다문화. 또다시 반복인가? 하는 순간. 야, 니네 입담수가 안 해? 뭘 봐, 이씨. 어머. 또 한 번 그딴 소리 짓거려라.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리면 여자라고 안 봐준다. 죄송합니다. 딱 방패막이가 돼주네요. 그렇죠, 든든한. 나도 못 건드리게 1학년 애들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저딴 애들 말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녀. 학교에서 싸움 좀 하는 태민 오빠 덕분에 순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. 야, 그 사건 하자. 이후로 우린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. 난 왜 저런 스타일이 좋지?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 꼴리는 저도 그래요. 거친 남자.